국내 증시 오늘은 또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을까요? 사실 어제 중동 리스크가 조금은 위험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잘 이겨내고 오름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밤 사이에 뉴욕 증시에 있었던 이슈들이 또 어떤 움직임을 나타낼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장 초반에는 약간의 약세를 보였다가 그래도 장 후반에 가면서 각자의 자리를 든든하게 지켜줬던 국내 증시인데요. 오늘은 어떤 이슈들로 어떤 흐름세를 보일지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간밤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체크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뉴욕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월요일 마감 상황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승 모멘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다 소폭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와 S&P 500 지수 소폭 올랐지만 사상 최고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위험자산 주식시장에 크게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진 않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날 제조업 지표 두 가지가 발표가 되는데 제조업은 위축세를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서비스업은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 경제는 서비스업 위주로 지금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서비스업이 확장세를 유지하는 한 계속해서 긍정적인 경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빅테크들의 움직임도 가볍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 애플의 주가가 밤 사이에 0.76% 하락했는데요. 사실 애플 아이폰 16 발표 이후 생각보다 수요가 약하다, 리드 타임이 짧다, 즉 주문부터 받기까지 굉장히 짧은 시일 안에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우려를 더했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이 짧은 리드 타임은 이미 사전에 재고 확보를 많이 해놨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특히 지금 아이폰 여러 가지 모델 중에서도 하이엔드 모델들의 인기가 많은데 그 말인 즉슨 순이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뜻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나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도 0.4%가량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DL 데이비드슨이 매수에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은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클라우드 사업 주도권을 많이 뺏겼다라고 하는데 구글과 아마존이 그만큼 많이 치고 올라왔다라는 해석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클라우드 사업부에서 주도권을 어느 기업이 가져가는지 지켜볼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밤 사이에 5% 가까운 큰 오름폭을 보였습니다. 바클레이즈가 동일 비중 투자 의견 유지하면서요. 3분기 인도량이 예상보다 좋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연 국내 2차 전지주에도 훈풍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뉴욕 증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뉴욕 증시가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 이어가고 있는 건 연준이 경기 침체가 없이 빅컷을 단행했기 때문인데요. 향후에 그런 금리 인하 속도가 그만큼 시장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준 위원들의 생각이 어떤지 체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날 3명의 연준 연은 총재들이 입을 열었는데요. 의견이 좀 각기 달랐습니다. 오스턴 골스비 총재는 경제를 고려했을 때 내년에 더 많은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보스틱 연은 총재도 통화정책 정상화가 더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시장은 강한 그리고 빠른 금리 인하를 바라고 있는데 그 부분에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반면 메타 인사죠.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지표가 크게 바뀌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경제가 크게 나빠지지 않는 이상 조금 더 작은 폭으로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이 앞서 나가고 있는데 그 앞서 나가는 것에 좀 제동을 걸고 있죠. 오늘은 3명의 인사가 입을 열었지만 이번 주 정말 많은 연준 위원들이 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런 발언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준금리 11월 FOMC에서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을까요? 지금 25BP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이 50.5%로 조금 더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0.5%포인트 인하 가능성도 49.5%로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되어 있죠. 그만큼 시장도 지금 스몰 컷일까 빅 컷일까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에드 야데니 리서치의 대표는
연준의 B컷 덕분에 시장이 강하게 오를 것이다 라면서 앞으로도 조금은 빠른 금리 인하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면서요. 이 강하게 오르는 멜트업 가능성을 20%에서 30%로 높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와 또 지정학적 이유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시나리오의 가능성도 20% 잡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안에 안정적인 그런 종목들의 비중은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 이야기가 나와서 또 다른 의견 한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024년 4분기에 큰 변동성을 마주할 수 있다. 대선과 지정학적 분쟁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정학적 분쟁은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거지만 대선은 이미 예정이 돼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정돼 있었던 이벤트만으로도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만큼 마찬가지로 꼭 안전한 그런 방어적인 성격의 포트폴리오 일부 챙겨가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현지 시간 기준 25일 날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이거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마이크론의 주가 사실 올해 중반까지만 해도 6월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지금 올해의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한 상태가 되겠죠. 그만큼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하락률을 기록을 했는데 앞으로의 반등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메모리 가격이 오를 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UBS는 PC 스마트폰 고객이 내년에 돌아올 것으로 예상돼서 가격 인상 둔화세도 일시적일 것으로 본다라면서 다시금 메모리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했고요. 시티그룹은 DRAM 가격 상승세가 강해지기 전까지는 주가 흐름이 약하겠지만 이 가격 상승세가 강해지는 것 3에서 6개월 안 정도면 기대해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균 단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상 속도가 조금 둔화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다시 가팔라지기 시작할 때 마이크론의 주가도 함께 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마이크론은 메모리 업계에서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메모리 업계 풍향계라고도 일컬어지는데요. 25일 날 발표하는 실적과 가이던스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마이크론의 주가 밤 사이에는 2%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월가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스트롱 바이, 강력 매수 의견 추천을 하고 있고요. 평균 목표 주가는 152달러 79센트로 지금으로부터 63% 이상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업계도 짧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대중제재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미국의 자동차 업체들마저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제너럴 모터스 EV 판매량이 상승 모멘텀을 붙였다라는 그런 소식에도 불구하고 밤사이에 1% 이상 빠졌습니다. 지금 미 상무부가 자동차 자율주행이나 통신 기능에 중국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렇게 미국으로의 수출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지금 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소식 미국 업체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한국 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고요. 또 미국에서 생산했다 하더라도 중국산 제품이 들어가 있으면 판매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자동차 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미국과 한국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무시한 뉴욕 증시,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좀 무시를 한 경향이 있었는데 오늘 어떤 흐름 보일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제재가 자동차 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체크해보셔야 될 것 같고 테슬라 3분기 인도량에 대한 기대감으로 밤사이에 크게 올랐죠. 국내 2차 전지주 풍풍 이어받아갈 수 있을지 한번 오늘장 체크해보시죠. 그렇다면 이어서 국내 증시만의 이슈로 더 깊게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오늘 개장 전 꼭 확인해볼 이슈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신증권에서 우리 시장 한 줄 평가를 이렇게 내놓았더라고요. B컷 이후에 시장의 방향성을 탐색하는 시간이다. 네, 그런 말이 굉장히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엔 약세를 보이면서 장 후반에 갈수록 빨간불을 켜내기는 했지만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오르는 종목과 내리는 종목의 개수가 모두 반반으로 굉장히 오르는 종목
종목도 많았고 내리는 종목도 많았던 뚜렷한 방향성이 없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코스피는 2600선 탈환에 다시 성공을 했고요. 코스닥은 보다 조금 더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인 채 755선에 마무리를 지었는데 어제 양 지수에서 모두 외국인들은 매도로도 대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과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에 집중을 했을지 수급 리스트도 바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여전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대단한 대형주, 대장주의 역할을 제대로 맡아줬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황제주에 등극을 하더니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어제도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최근 미국 쪽에서 M7 관련주들 다시금 주가가 크게 움직이고 있죠. 금리나 수혜와 함께 맞물리면서 큰 폭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이버 또한 대한민국 안에서는 대표적인 IT 기업으로 뽑히면서 외국인들의 매수 흐름을 받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엄과 에코프로 두 형제가 모두 5%대 나란히 상승하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의 흐름도 나쁘지 않았고요. HLB 테라퓨틱스는 물적 분할을 한다는 소식과 함께 어제 장중에 11%나 급등하면서 마무리 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KB증권 쪽에서 펄어비스와 관련해서 목표가 하향을 하면서 지금 가격 대비해서도 13%의 가격 주가 하락이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3분기에 실적 컨센이 생각보다 부진할 것 같다. 그리고 신작이 지속적으로 지연되는 게 굉장한 불확실성이다라고 코멘트를 남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펄어비스를 담아갔고요. 어제 장중에 3%대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기관 쪽의 수급 흐름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기관 쪽을 보시면 1위와 2위, 3위까지 시가총액 순위대로 쭉 돼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제도 엇갈린 모습이 나왔는데 삼성전자는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대로 SK하이닉스는 저점에 대한 매수 메리트가 부각이 되면서 어제 시총 10개 종목 안에서는 가장 가파른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3%대 상승 흐름으로 마무리를 지었고 코스닥 쪽 보시면 D&D 파마텍이 이름을 올리고 있죠. 5년 안으로 먹는 비만 치료제를 만들어내겠다라는 포부와 함께 어제 장중에서도 변동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외에 어제 시장을 또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한 줄로 정리를 해보자면 너도 나도 다 같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도 여전히 제약바이오는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 외에 어떤 이슈와 종목들이 변동성을 보였는지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LCC와 전고체 관련주들이 어제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기가 세계 최초로 MLCC 기술을 이용해서 초소형 전기차 배터리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초소형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자동차에 탑재되는 2차 전지가 아닌 웨어러블 디바이스용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6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가져왔고 삼성전기가 어제 이러한 제주를 부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장중의 주가는 2% 정도 오름폭을 보였고요. 오히려 다른 종목들로 그 수혜가 더 커진 모습을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한동화성도 17%대 오름폭을 보였고 리스트엔 없지만 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큰 폭의 오름폭을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해운 쪽도 굉장히 긍정적인 주가 상승이 있었는데요. 일단 미국 쪽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항만 노조가 현재 대규모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는데 오는 30일까지 합의하지 않으면 업무를 중단하겠다라고 합니다. 노동자의 수는 2만 5천 명이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미국 전체 항만 물동량의 41%가 영향권에 있는 만큼 30일 안으로 합의하지 않으면 글로벌적인 해운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소식 때문인지 어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오랜만에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장중의 고점으로 7%까지 오름폭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계속 불거지고 있는 중동 리스크 이슈 또한 해운주들의 주가를 움직이는데 한몫 보태기도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전해진 속보를 확인을 해보시면 현재 레바논에서 이스라엘 공습 때문에 35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체크가 됐습니다. 해당 소식으로 어제 STX 그린로직스 25% 가까운 큰 폭의 상승 흐름 보였고요. 다른 해운주들도 소폭이지만 변동성에 함께 몸을 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시간의 이슈로 꼭 이 부분 체크를 해보자라고 전해드렸던 소식이죠. 미국의 자율주행차 관련 소식인데요. 어제 관련주들 바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이 2027년형부터 중국의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자율주행 차량을 금지하겠다는 소식을 전해왔고요. 오는 30년부터는 하드웨어까지 금지시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관련주들에게 수혜가 될지 혹은 이 해당 기간 안에 빠르게 발빠르게 조처를 취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시장의 전망치도 있었던 만큼 오히려 부담감으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일단 어제는 수혜로 해당 이슈를 그대로 소화를 해줬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개장 전에 우리가 점검해 볼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갔던 종목들인 만큼 오늘 해당 테마 다시 한번 집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개정안 의결이 됐습니다. 어제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개정안 의결을 했고요. 앞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 그리고 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더욱더 강력한 처벌 수위에 관련된 개정안을 현재 의결했다라고 하고요. 26일에 본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처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딥페이크라는 새로운 테마가 우리 시장에 나왔을 때 사실은 정보보안 관련주들이 일제히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 상한가를 연일로 달성하는 모습들도 포착이 됐었는데요. 사실 그 안에는 딥페이크 기술과 관련되지 않은 기업들도 함께 오름폭을 보이면서 잠깐 반짝임을 보이다가 그 이후로는 주가 되돌림을 그대로 보이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관련주들의 최근 주가를 확인을 해보시면은 오히려 딥페이크 테마가 나오기 전으로 가격이 되돌아가 종목들까지도 체크가 가능했는데 일단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모니터랩 그리고 센즈랩이 상한가에 안착을 한 만큼 오늘 오랜만에 다시 한번 상승으로의 변동성이 나와줄 수 있을지 꼭 체크를 해보시고요. 박사방 사태 이후로 IT 관련해서 가장 큰 범죄로 대한민국을 굉장히 떠들썩하게 했던 이슈인데 관련 개정안이 다시 한번 발빠르게 마련이 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피해는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가장 큰 빅 이슈가 되겠죠. 바로 밸류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오늘장 마감 이후에 발표가 되는데 현재 업계에서 추종하고 있는 지수의 후보 업종은 금융과 자동차, 운송, 통신, 산업 쪽의 업종으로 추려볼 수 있겠습니다. 주주 환원과 관련된 우수 기업들이 당연히 포함이 될 거고요. 다만 시장에서는 현재 어떤 식으로 예측을 하고 있냐면 대형주보다 현재는 오히려 중소형주를 주목해보자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형 금융주들이나 자동차 관련주들은 이 밸류업 공시 이후에 주가가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아직 주가가 움직임이 없는 중소형주를 노려보는 게 더욱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이 밸류업 수혜 예상 중소형주의 리스트도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키움증권의 자료를 함께 인용을 했고요. S&T 모티브나 유한타증권, 컴투스, 에스코홀딩스 등 최근에 시장에서 부각 받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주주 환원율을 자랑하고 있는 중소형주들 여러분들도 오늘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내놓았던 칼럼의 제목을 함께 확인을 해보니까 한국이 일본을 카피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예상만큼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평가를 내놓았더라고요. 우리나라 기업들 자체가 워낙 재벌들 중심으로 구조가 짜여져 있다 보니까 일본만큼 지수의 상승을 기대하긴 어려울 수 있다라는 평가가 있었던 만큼 오늘 시간에서 발표되는 밸류업 지수 꼭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금투세와 관련된 공개 토론회도 진행이 되죠. 3대3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데 밸류업 지수와 금투세 우리 시장에 굉장히 큰 변수로 작용이 될 수 있는 만큼 오늘 시간에까지 함께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장 함께 정리해왔습니다.